펀트 톤트!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동물들을 지키는 임무를 주겠어. 히. 싸우지 말고 멋지게 지키자 해. 그럼 오늘 어떤 동물이랑 놀아볼까? 아! 토끼! 토끼랑 놀아야지.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토끼가 어디로 사라졌지? 헹, 리본이 달린 예쁜 토끼 귀인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지수야, 유치원 가야지. 얼른 내려와. 유치원 가야 할 시간이야. 나는 유치원에 갔다 와야 하니까 펀트와 톤트가 토끼 길을 찾아줘. 펀트, 톤트, 내가 올 동안 토끼 길을 찾아줘. 나 얼른 다녀올게. 장난감인 척 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. 아, 너무 답답했어. 근데 톤트, 지수가 눈치를 챈 걸까? 우리가 동물을 지켜주는 걸 어떻게 알았지? 설마. 그치만 오늘부터 나도 같이 동물을 지켜주랬어. 왠지 걱정되는데. 어쨌든 얼른 지수가 오기 전에 토끼 길을 찾아오자. 아, 알았어. 얼른 가자.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돈트! 너 네가 숨긴 거 아냐? 숨겨놓은 블록 좀 꺼내봐. 하, 어디 한번 보자. 아, 잠깐만. 토끼 귀는 없고 이건 어때? 이게 뭐야? 이건 내 귀가 아니라고. 아, 그렇네. 아,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다 이거. 이게 뭐야? 돈트, 이것도 토끼 귀가 아니잖아. 왜? 멋지기만 하구만. 에이, 토끼야 그만 울어. 뚝, 우리 이제 정말 귀를 찾으러 가보자. 잘 생각해봐. 마지막으로 귀를 본 게 언제인지. 아, 맞다. 어제 연못 근처에 있을 때만 해도 갖고 있었어. 그때 오리랑 인사하다가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을 봤거든. 그럼 우리 연못으로 가서 오리에게 물어보자. 이건 젖소름 소리인데. 맞아. 이 근처에 농장이 있거든. 농장 가까이에 연못도 있어. 아, 근데 젖소가 왜 저렇게 우는 거지? 돈트, 아까 그 뿔! 젖소가 뿔을 달라고 울잖아! 얼른 뿔을 가져다 주고 와! 아,
그게 젖소 뿌리였구나. 아, 돈트는 못 말려. 연못은 여기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지? 아, 돈트, 너 아직도 젖소에게 뿔을 안 돌려줬어? 아, 내가 다 생각이 있어. 아, 못 말려. 돈트, 돈트, 둘이 그만 싸워. 내 귀를 찾아준다 했잖아. 아, 미안해. 내가 귀를 꼭 찾아줄게. 여기엔 없는데. 저기 오리 좀 봐. 어? 오리가 내 귀를 갖고 있어. 오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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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들리나 봐. 아, 방법이 없네. 내 귀! 걱정하지 마, 토끼야. 나한테 방법이 있어. 오리야, 널 얼마나 불렀다고? 왜? 무슨 일인데? 너 왜 토끼 귀를 달고 있는 거야? 뭐라고? 이게 토끼 귀였어? 아, 이상하다.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데. 야, 돈트. 멋진 뿔을 달랬더니 토끼 귀를 준 거였어? 어쩐지 애들이 날 슬슬 피하더라고. 뭐야? 그럼 돈트가 우리에게 토끼 귀를 준 거야? 아니,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거기서 돈트! 얼른 토끼 귀를 돌려줘! 맞다! 알겠어, 펀트. 아, 토끼야, 미안하다. 난 그냥 멋진 뿔을 갖고 싶었던 거였어. 괜찮아. 다시 귀를 찾게 되어서 기뻐. 저기, 그럼 나는 이만 젖소랑 임팔라를 만나러 가야 해서. 거기서 돈트! 토끼랑 오리에게 사과하고 가야지. 토끼야, 오리야, 미안하다. 아, 진짜 못 말려. 우와, 토끼 길을 찾았네. 토끼야, 내가 엄마를 보고 싶었다고. 놀아야겠다. 산 토끼, 토끼야, 어디를 가느냐? 응, 토끼야? 심심하다고? 알았어, 내가 친구들을 불러올게. 이거부터 끼고 하자. 랄랄라, 랄랄라, 랄랄랄랄라. 어? 뭔가 이상한데? 소랑 임팔라랑 뿔이 왜 바뀐 거지? 돈트, 너 또 뿔을 바꿔놨어? 재밌잖아. 돈트 정말 못 말려. 반투뿔